제가 뭘 시켰냐면 이런 걸 시켰어요. 점심 구독 서비스. 요즘은 점심도 구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되게 웃기죠? 오늘의 메뉴는 컵과일, 따끈 된장국, 전보 불고기 덮밥.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주문을 해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 박스 여는 것도 어려워. 박스를 못 열겠는데? 박스를 어떻게 여는 거지? 배가 고픕니다 지금. 이거 박스 여는 게 힘드네. 뭐가 들었는지. 구성품. 잠깐만,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그냥 뜯으면 돼? 어차피 뭐 박스. 네, 재활용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성으로 뭔가 들어있어요. 하나씩 꺼내봅시다. 전보 불고기 덮밥. 그다음에 아이스팩 이렇게 귀여워. 아이스팩 너무 귀여운데. 그다음에 컵과일. 그다음에 요거 된장국. 된장국은 뜨거운 물을 넣고 저으면 만들 수 있는 수저도 들어있고요. 수저도. 그래서 이 박스를. 자, 아이스팩 먹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덮밥이랑 이런 식으로 구성. 박스 열어봤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물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은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되어 있어요. 된장국 치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안에 열어보면, 이런 게 들어있네, 이런 게. 이거지.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좀 높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거지 된장국인데, 이렇게 팩으로 들어있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좀 부어가지고 올게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초 후에 저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저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각도를 찍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머리가 크게 보이잖아, 그지? 자, 좀 더 똥을 당겨볼게. 내가 아프면 되겠구나. 위험해요. 자, 이렇게 우거지 된장국. 냄새는 좋아. 우리가 아는 그 된장국의 약간 인스턴트 첨가한 느낌.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과일컵. 아주 잘 들어있어. 딸기도 있고 귤도 있고 포도. 그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보 불고기 덮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기호에 맞게 1분간 데워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네, 귀찮아요. 불고기 덮밥은 따뜻하잖아, 그렇지? 데워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양념이 좀 묻어 있는데 이거 먹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컵밥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데워보라니까 한번 데워보겠습니다. 1분간. 한번 데워보고 있어요. 데워보는 중입니다. 그 전에 요걸 한번. 그리고 이렇게 덮밥이니까 뭐 사실 젓가락 이런 게 필요 없잖아, 그지? 맛있다. 맛있는데? 누가 오나? 맛있어.
기호에 따라 1분을 데워가지고 왔습니다. 1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온 줄 알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컵밥이니까 사실 잘 안 보이긴 해. 예? 이거 근데 너무 맛있어. 된장국. 맛있는데? 자, 이런 컵밥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일이랑은 좀 이따 먹고, 과일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된장국이랑. 컵밥이니까 잘 안 보인다, 그지? 이렇게 밥에, 컵밥이라서 이렇게 안에 밥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밥이 이렇게 있어요. 불고기를 이렇게, 오! 부러졌어. 나, 아니, 숟가락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숟가락이 약한데? 이게 한 끼에 이렇게 해가지고 6,600원. 6,600원. 먹을만한가? 사실 뭐, 양은 둘째 치고, 맛이 있어야 되니까. 아이, 비비기가 어려워졌어. 숟가락이 너무 약해. 밥에 비해. 어떡해. 에이씨. 2차 분질렀어. 야, 먹을 수 있니, 이거? 비비다가 끝나겠는데? 숟가락이 너무 약하네요.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숟가락이 너무 약해요. 어쨌든. 아, 손에 다 묻었어. 맛있다. 맛있는데? 좀 떨어졌죠? 맛이 있어. 양은 둘째 치고라도 밥이 맛이 있어. 숟가락. 숟가락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줘. 먹다가 아, 와, 맛있다. 맛있는데? 저 과식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리고 요즘 밥 비싸잖아. 저기 어디에만 가도 한 8,000원 가까이 하는데 얘는 무료 배달에 6,600원? 배달비 600원이라고 쳐보자. 그 6,000원이라고 쳐봐도 괜찮은 구성이야. 근데 숟가락이 너무 약해. 아, 부러진 거 보이죠? 아니, 숟가락이 이렇게 부러졌어. 아, 손에 다 묻네. 봐, 이렇게 숟가락이 부러졌어. 숟가락이 너무 약해. 이 덮밥을 비비기에. 덮밥은 무슨 거야? 컵에 잘 안 보는 거. 근데 맛있어.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 먹방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넓은 접시에 담잖아. 근데 뭐, 안 보여도 어떡해. 봐. 내용이 실해. 응? 숟가락만 약하지?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어. 아. 맛있다니까? 너무 적지도 않아. 딱 적당해, 양도. 마침 컵밥이라서 잘 안 보여, 밥이. 근데 국물도 보시면, 맛있어. 진짜 국물 같아. 근데 보통 컵라면에 물 넣는 표시성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없네. 대충 170ml 맞춰야 돼. 무슨. 커피 마듯이 대추 된장국을 먹고 있네? 된장국이었나? 우거지 된장국.
밥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고기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지. 훌륭하지. 메뉴 고민 안 해도 되고 메뉴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 딱 이렇게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니야? 맨날 막 나는 과식했단 말이지. 점심에도 막 많이 먹었어. 자, 이렇게. 맛있다. 맛있어. 컵밥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거의 다 먹었어요. 안 보이네? 숟가락이 너무 약해서 덜 비볐는데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숟가락이 지금 먹고 있긴 한데. 맛있어.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컵밥이라서 잘 안 보이는 거지? 이거 맛있는데? 이걸 이렇게 매일 배달해 주는 게 무료로. 금액도 6,600원 밖에 안 하는 게 펭귄도 귀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먹어버렸어. 뭐야, 깔끔. 깔끔하지? 봐. 손에 다 묻었어. 부러져가지고. 아, 맞다, 맞다. 국 마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우거지 된장국. 우거지 된장국이에요. 커피 아니에요. 아, 이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컵에 들어있어서 잘 안 보이네. 얘네들아. 접시 같은 데 있어야 했나? 접시? 너무 맛있다. 맛이 있어. 6,600원 아깝지 않아. 배달해 주는 게 어디야. 근데 배달이 서울 경기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만. 서울 어디 뭐 서울도 정해져 있던데. 된장국이 맛있다. 한기를 더욱 든든하게 챙겨줄 윗 따끈따끈 된장국이에요. 친환경 종이컵 세트로 나무를 베지 않고 사탕수수를 만든 뭐 하여튼 써있어. 친환경이라 이거지. 아, 잘 먹었다. 이제는 여기 과일컵. 과일컵에 있어. 과일 뭐가 들어있냐면 포도 3알, 딸기 하나, 그 다음에 오렌지, 레몬? 오렌지, 오렌지. 딸기. 딸기 맛있다. 과일도 맛있네. 과일이, 또 과일이 또 아쉽지 않아. 그 다음에 포크 떨어졌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는 뭐냐 이게.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우거지 된장국 이렇게 컵에 든 거랑 여기 봉지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야 이거? 전보 불고기 덮밥. 아, 전보. 이걸 가지고 전보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전보 불고기 덮밥. 그 다음에 과일컵. 여기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도 구독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내일 또 어떤 메뉴가 올지 한번 먹어볼게요.